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 들어오고 있나요? 저는 지금 백상예술대상, 벌써 제 60회가 되었네요. 60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 시상을 마치고 집을 향하는 길입니다. 안녕. 제가 2년 전에 연모로 노미네이트가 됐었을 때 그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사실 작년에 대상을 받고서는 너무 경황도 없고 또 정말 많은 축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미처 이제 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려고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백상 봐주셨나요? 저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또 저희 집이 노출될 수 있겠구나. 다른 길 돌아서 집으로 가려고요. 알아? 네. 여러분, 오늘 저 어땠나요? 굉장히 예쁜 하이 주얼리를 해주셨어요. 자, 빨리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저 어땠어요? 한번 볼게요. 어머, 중간고사 망했는데 위로해주세요 부터가 보이네요. 중간고사 기간이었구나. 기말고사도 오니까 중간고사 때 살짝 아쉬웠던 거는 기말고사 때 만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레스도 예뻐요. 고맙습니다. 빙고로 이행시 해주세요. 빙고들 2기 고 고고. 기다리고 있죠? 곧 빙고 2기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볼이 빤딱해서 너무 귀여웠어요. 볼 빤딱했나요? 빤딱. 오늘 무대 코엑스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작년에 정말 엄청난 상을 혼자 받을 수 있었구나 또 되새겨보기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지금 집에 갑니다. 네, 아, 어머, 가네요. 어, 밖에 빙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빙고들 안녕! 안녕! 빙고들! 지금 밖에 빙고들이 있었어요. 세상에나. 어머, 나 몰랐어. 여러분, 어머, 밖에 있는 줄 알았으면 창문 열어보고. 이게 제가 사실 차에 여러분들 만나려고 양 옆을 뚫어달라고 제가 특별 요청을 드린 차였거든요. 어머, 근데 여러분도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도 이 모습 더 고아질러 봤죠, 여러분? 어머, 또 저를 위해 역시 빙봉이 잘 보이네요, 여러분. 꽤 많았는데, 어머, 오래 기다렸겠다. 빙고 여러분, 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심히 집에 가야 돼요, 알겠죠? 어머, 오, 밖에 진짜 많지 않았었어요? 너무 찰나여가지고 못 봤네. 너무 빨리죠. 네. 그래도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또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빙고 여러분, 오늘 저 또 환영해 주시러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지금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기분이 좋네요. 또 되게 오랜만에 만나네요, 그죠? 저희, 네, 빙고 여러분들을 만난 게 작년에가 아니지, 올해였네요. 어머, 몇 달 동안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느라 되게, 그 일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팬콘서트 한 게 여러분들 본 게 마지막이었구나. 오늘 또 저 이렇게 오랜만에 본다고 또 응원하러 나와주셨구나. 고맙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밖에 인사드릴 수 있었을 텐데, 대신 이 얼굴로 좀 만족해주세요. 제 얼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해외분들도 되게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언니, 나 강의 봐야 하는데 언니 먼저 봐야겠지? 좋으신 걸로 보십시오. 언니야, 진짜 너무 공주 같아요. 디즈니 공주. 감사합니다.
저 일하고 있어서 못 봤어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봐주세요. 하이퍼 나이프 촬영도 파이팅 하세요. 늘 응원해요, 언니.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연모로 최우수상 노미네이트가 처음 돼서 백상을 첫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열심히 촬영 중이었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대상을 받을 때는 사실 무인도의 디바를 열심히 촬영 중이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하이퍼나이프를 정말 열심히 촬영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곧 12시가 지나겠네요. 내일 또 이제 다시 또 하이퍼나이프 저 정세욱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모습과는 180도 다르답니다. 아무튼 네, 하이퍼나이프 열심히 촬영해서 또 여러분들께 네, 재밌는 작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려고요. 올해도 열심히 작품 활동할 계획이니까요. 저희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기다려주시는 빙고들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지 못한 그런 이벤트들 제가 저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것들 아무튼 기다려주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요. 알겠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백상예술대상 시상을 하러 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한 해 동안에 참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제가 59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을 또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오늘 감사드립니다. 빙고들 고맙습니다. 어떻게 캡처 타임 한번 가질까요? 찰칵. 이게 제가 지금 주행 중이라 안전벨트를 매고 있습니다. 안전제일. 여러분들 안전벨트 꼭 매십시오. 그러면 저는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오랜만에 제가 또 백상을 끝나고 또 작년에는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오늘 또 감사한 마음에 켜봤는데 얼른 집에 들어가야 내일 또 촬영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저의 넥스트 드라마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잘 보이나?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자요. 빠잉.